로 삼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그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수준이십니다. 예. 상태는 아주 좋아요. 아주 뭐 좋은 상태, 혈압도 좋으시고. 예. 그랬어요. 내 주절도 여기가 터졌더라고요. 쑥을 넣어더라고요. 그 전에 발음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참 피곤해서 그런가. 그리고 노래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병원으로 빨리 가셨구나. 예.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말이 안 되죠 뭐. 예. 근데 내가 처음 보자마자 뭐랬냐, 난 노래할 수 있냐고. 그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예, 그걸 본능적으로. 그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병원 방문과 끊임없는 재활치료 덕분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뇌졸중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 회복됩니다. 그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발병 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런 능력들을 끌어올려서 운동치료하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국가에서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직접 오시러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데이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선정됩니다. 뇌졸중, 발병 후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최고의 예방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연봉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5천? 100억. 100억? 저도 100억 추가요! 한 통계에 의하면 최고의 고액 연봉자는 1억 900만 원의 CEO. 그런데 이를 훌쩍 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훌쩍 넘어요? 이 마을에 억대 부자가 산다고 하시는데요. 억대? 어떤 분인지... 한창 양배추 수확에 바쁜 농민 중 바로 그분이 숨어있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이분일까요?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어머니 억대요. 억대. 이분? 억대 보시는 분 맞죠?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따로 이슈. 따로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양반. 왜? 어디 어디? 저기 어디 어디? 항상 맞아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니 억대 연봉 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 아니 근데 네. 어느 정도 벌으세요? 한 3억 조금 넘죠. 3억이요? 우와 부러워 부러워. 대박의 비밀은 바로 양배추와 적재 상추입니다. 그 중에서 양배추가 큰 부자라고 하는데요. 양배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예, 네, 주위 보시다시피 예. 뭐 밭에 보면은 대략 양배추하고 그러니까 예. 잡초가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많은 것은 예. 그만큼 약을 안 차가지고 무는 게 친환경적으로 재가지고 유기농이네요. 그쵸. 양배추는 저지방에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 외에도 영양 효과가 풍부합니다. 오 박사님 맞죠? 맞습니다. 예. 아주 아니, 어머니, 아 이 양배추가 어디에 이렇게 좋아요? 어디에요? 응. 모든 게 다 좋죠. 위장도 좋고, 피부도 좋고, 미용도 좋고. 어, 나하고랑 똑같잖아. 그렇죠? 내가 요거 먹고 살아서 그래. 이 양배추 전파 친환경으로 길러서 얼마나 좋은가. 친환경 양배추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정말 알차 보입니다. 와, 그럼 먹어도 돼요? 안전해요. 직접 먹어봤는데요. 그 맛이? 먹어도 맛있죠. 응? 달다. 자, 답니다. 달아. 요리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양배추를 듬뿍 넣은 닭갈비. 냄비에 막 쪄낸 양배추 찜도 여기 보이면. 아, 이거 싸먹은 맛 있어요. 맛있는데. 그리고 산지에서는 양배추 물김치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맛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꿀떡꿀떡. 잘 드시네, 어르신. 아까 그분들이 치아가 없어서. 네. 제대로 씹질 못한 게 아주 말랑말랑하냐. 맛이 좋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요 여간까다롭지가 않은데요. 뚝심이 있는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키우는 이 농산물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납품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싱싱한 농산물을 당일 오후 학교 급식센터로 배송이 됩니다. 당진에서 키우는 농산물이 지역 내 급식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양배추 이걸 왜 저녁량 급살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농약 안 쳤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 왔어요. 나를 못 믿으세요.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한 번 더